바로 여기가 율경재입니다. 율경. 홍천 율경재 주방이고요. 제가 저녁 8시에 도착해서 우리 월남 선생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호박전으로 월남전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시가 넘은 시간 두 분이 잠들에 드시는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뭔가 이 포런 열매를 뭘 다듬으시는데 이게 달래 같기도 한데 한번 원래는 이게 달래인가요? 예, 다릅니다. 아니 근데 달래 농사도 안 하셨는데 달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청산 왔잖아요, 청산. 에? 에? 청산? 예, 머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아, 그러면 청산에서 따신 거예요? 예. 어허, 어느 산에서 따셨어요? 집에서 땄어요. 예, 집에서? 근처에서?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이 다래를 지금 다듬는 게 이렇게 꼭지를 띠는 건가요? 명림선생? 이걸 여기 왜 다듬어야 되는 건가요? 뭐 만든대요, 뭐. 아, 뭐 만드신다? 뭘 만드시게요? 예, 월남선생님. 달에 청 만듭니다. 아, 다래청. 이 그냥 생과로 먹어도 맛있잖아요. 예, 맛있죠. 아, 이 생과로도 먹으면 이게 제철 과일이라, 이 과일이 아니라 열매죠. 제철 열매인데, 아, 이거 정말 맛있는 건데, 역시 강원도 오니까 이렇게, 야, 산 중에, 청산에 있는 다래가 이렇게 정말 푸짐하게 펼쳐지니까, 아, 여기가 강원도 심심산골이라는 느낌이 그대로 오롯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참, 정겨운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다래라, 이 청을 담으면 청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청이 일반 열매 청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원래 지금 어떻게, 무슨 맛이 날까, 이거는? 다리 맛이죠. 다래 맛이 나, 당연히 다래 맛이 나는데, 키, 키. 키위, 키위 비슷할까요? 키랑 똑같아요. 지금 자르면. 아, 그래요? 어허. 제가 명림선생님 주시는 걸, 어우, 입에 넣었는데, 야, 정말 달콤하네요. 원래 뭐 사진을 찍는데, 아, 다래로 이렇게, 아, 접시에다 아주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하이에나 동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옥수수도 결국은, 남들이 그냥 버리려고 하는 걸 갖다가 낳고 채신 거네, 결국은. 이것도 지금 여기서 이제 관행농, 이거를 이제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워낙 다른 판매할 것들에 매여서 시간 들이를 못 내요. 뭐 내가 볼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워낙 힘드니까, 하루 종일 일하기가 힘드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따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늙봄에는, 뭐야, 저거. 복분자? 복분자도 저희들이 다 따먹고, 그래갖고 뭐 총도 담고, 뭐, 앵도도 우리가 다 따서 먹고, 또 총, 뭐 이런 것도 담고 그랬어요. 이거 역시도 다래가 늙은 나무인데, 한 15년, 20년 된것 같아요. 뭐 산에서, 좋은 거를 캐와서 접했다 그래요. 접한 게한 15년, 20년 됐다 그러는데, 접붙여가지고 집에서 키운 거군요. 이 나무 줄기가 이 팩트보다 더 커요. 어허. 거기에 완전 그늘로 하면은 사방 한 직경이 한 3m 정도씩 그 정도 돼요. 한 그루가 거기에 이 조롱조롱 달려 있는데 땄으니까 따네요. 우리가 따먹겠다 그러니까 아이 다 따가요, 다 따가요. 그래서 땄는데 이게 밖에도 또 있는데 한 마리 넘어요, 한 마리 넘어요. 야, 이거 서울에선 돈 주고 사 먹기가 참 귀한데, 이게 싼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풍년이니, 두 분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못 따는 걸 가지고 시간을 투입해서 그냥 거저 주저 오신 건데, 야, 이거 팔면은 돈도 되겠는데요? 올라서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월남국의 주 메뉴로 올려도 될것 같은데. 아, 명림판 메뉴로 올라가겠군요. 명림판. 일이 아하. 너무 많아요. 일이 많아요? 예. 아, 이거 그러겠네. 12시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다듬는 게? 예. 하하. 힘내시는 방법이 없어요, 또 이거. 하기야,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서울에서 내가 뭐 길거리에다 집 앞에 좌판 펴가지고 뭐, 이거 뭐, 3,000원, 5,000원씩 팔수 있다 그러면은 뭐, 사먹을 수 있는 사람 많겠죠. 근데 이걸 여기서 뭐 택배를 붙인다 그러면, 이거 뭐 5,000원치 사고 택배비 5,000원 내고 가 그러면은, 이거 뭐 아니죠.
상골 사람도 비용이 너무 센 거고 뭐 택배 회사만 돈 버는 거죠.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형 장터 같은 데 나가서 판매를 하면은 이거는 소차 그냥 좀 매출이 되겠는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겠군요. 늦은 밤 이 귀뚜라미 소리가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밤이 익어가는 아, 이 그림 같은 풍경. 이것이 바로 홍천 와야리의 넘쳐나는 달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셨다면 염두에 두십시오. 내년 가을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방식이 됐든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아, 일로 오시면 되죠. 네, 일로 네. 오시면 되고요. 야, 달에. 저도 이제 이 달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경제 앞드립니다. 저 앞에 있는 논은 어제 추수를 했어요. 아, 그래서 집단이 남아 있는데 볕집이. 아, 이렇게 일경제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서 아주 뭐 가을의 전경이 아주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줄강낭콩이 있어요. 줄강낭콩이. 줄강낭콩이 일부 익어가지고 수확을 했고, 자 이게 줄강낭콩입니다. 이게 줄강낭콩. 네, 줄강낭콩을 제대로 익은 거고. 평소 한 거기 고봉. 그럼 먹을래 고봉 먹어야지 뭐. 공기 고봉. 자 명리 선생님. 예. 지금 저 앞에 어제 추수를 했는데. 예. 저게 찰벼였죠. 예, 찰벼. 찰벼. 예. 얼마나 나왔어요? 소출이. 뭐 예상이 쌀로 예. 7가마에서 8가마 나온다는 예상입니다. 지금 동... 평수가 450평인가요? 네, 450평입니다. 450평이면 여기로 마지기 하면은 세마지기? 세마지기. 세마지기. 그 7가마 찰벼가 나오면 많이 나온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와요. 아, 쌀로? 쌀로 7가마에서 8가마를 예상을 동네 분들이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농사가 아주 잘 된 거 아닌가요? 잘 됐다고 그래요. 관련 물고. 저기 네. 이것은 보통 얼마나 나와요? 저 세마지기 같으면 일반 매벼는 어느 정도 나오죠? 매벼가 한 3가마니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 3가마 한마지기에. 네. 그럼 찰벼는 그보다 덜 나오는 거죠? 덜 나오죠. 덜 나오는데 잘 됐어요 이거는. 잘 된 거는 뭐 비벼 관리를 잘 하신 건가? 아 여기서 심 선생이 잘 진 거지 뭐.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 저기 뭐 거의 약도 안 친 것 같은데. 예, 약도 안 친 것 같고. 뭐 비료도 중간에 비료 한 번 썼나요? 어떤 아니요, 건가요? 그거는 추비를 다 했지. 두 번 줬지. 2번 줬어요, 두 번. 두 번. 저게 찰벼 품종은 어떤 거예요? 고향찰, 향찰. 향찰. 향찰이 누룽지 맛이 많이 난다네요. 아, 그래요? 누룽지 찰. 그거 강원도 에서 많이 심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 밑에도 충청도 경상도에도 심는데 예. 여기가 기온차가 워낙 일교차가 워낙 심한데 그래서 예. 향 이 찰이 예. 맞는다 그러죠. 아 그렇군.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앞에 세마지기 논에서 7가마가 나왔더니 7가마. 근데 저거 볕단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묶어서 볕집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 퇴비 거름. 거름으로 다시 그 논에다 돌려주는 거죠? 아니요 밭에다가. 밭에다가? 밭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밭에다가 논에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돌려줍니다. 내년에. 2년에 한 번씩 돌려줘요. 아 2년에 한 번 정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돌려준다고. 아 내년에 뭐, 내야지. 내년에 우리 뭐 유아선생님 원체 농사의 프로시라. 뭐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큰 에러가 없습니다. 네. 옥수수가 나왔어요. 야, 이게 조금 전에 삶은 옥수수입니다. 강원도 찰옥수수. 지금까지 옥수수가 나온다는 게 사실은 저 남부지방에서는 이거 생각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지금 어떤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서리가 내리고 예. 맛이 최고 좋을 때예요. 가을 옥수수가? 그렇죠. 근데 여기도 옥수수 이모자라기 때문에 찰옥수수 잘 안 심는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아니 이모작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을에 늦게 팔으려고 심는 거예요. 아 일부러? 네. 근데 다른 뭐, 거 안 심고.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많은데 뭐 심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뭐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는데 이제 많이 심을 거예요. 아, 좀 심을 거야 이제. 올해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더 많이 심겠죠. 서울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래요. 명림 선생님은 이게 그 먹어도 3일 동안 먹어도 안 질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맛있으세요? 네, 뒷맛이 구중한 게. 네. 네. 삶을 때부터 맛이 틀리더라고. 아유. 그럼 내년에 가로수순 좀 심으려고요. 아, 내년에? 네. 네. 그러면 좀 명림파의 본격적인 농산물이 되겠군요. 네. 아,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우리는 이 율경제 뜰에서 옥수수를 먹고, 아, 이제 가을 햇살에 참 좋습니다, 이제. 아, 바람도 산랑이고, 그야말로 여기는, 아, 별천지입니다. 자, 저희는 또 이따가 메뚜기를 잡으러 갈 거고요. 또, 월란쌤이 어제 그 수확 갈무리한 달의 청을 또 담는 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울에 달고 계시는데, 이거 뭘 하시는 거죠, 월란쌤? 예, 달의 청을 만들려고 해요. 달의 청? 예. 아, 이게 어제 저녁에 12시까지 갈무리해서 갈무리한다는 것은 꼭지를 따고 또 앞꼭지 뒷꼭지가 있습니다. 다 따고 씻어서 말린 건가요? 밤새? 예, 물기를 좀 없앤 거죠. 아, 물기를 없애고. 그래도 아직도 좀 물기가 좀 있어요. 예, 있어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청을 담는 겁니까? 이제 그 설탕을 녹여서요. 예. 물이랑 1대1로 해갖고. 아. 설탕, 물, 매시 이거 달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은 동량을 만들어서 청을 만들 거예요. 청. 1대1대1. 예. 달의 청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재배하는 데도 일부 있지만 달에는 아직까지 귀합니다. 근데 이게 이 동네 우리 두 분의 멘토 되시는 유아 선생님 집에서 그냥 자연 상태로 자란 건데 수확을 안 해가지고 있는 걸 우리 월란쌤하고 명림 선생님이 가서 이틀을 따신 건가 이게? 엄청 아니요, 따왔어요. 이틀 아니고 바로 어제 따신 거예요? 그죠? 그저께? 네. 아, 상당한 양이에요. 지금 여기 올린 게 이 저울로 얼마나 나와요? 몇 킬로나 나와요? 4.7이거든요. 4.7? 네, 5킬로 만들 거예요. 5킬로? 4.7킬로예요. 네, 지금 뭐 이 앞에도 좀 어제 갈무리한 게 이렇게 네, 익은 것만 골라야 돼. 세 바구니가 있어. 아, 익은 거 위주로? 예, 안 익은 거 하면 맛이 아무래도 숙성이 덜 돼서 그럴까 봐 이때. 그러면 이게 안 익은 거는 그냥 이대로 놔두면 숙성이 되면서 익잖아요, 절로? 예. 예.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식으로.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이 단맛이, 당도가 뭐 엄청 나올 것 같아요, 당도가.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월란쌤이 예, 달의 청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kg에 딱 맞췄습니다. 저울에 딱 5kg 나오네. 그럼 이제 설탕도 5kg, 물도 5kg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참 맛있습니다. 예, 하나 빼먹으면 또 브람스가 내려가고. 아, 요건 익었어요. 요거는 익어가지고 먹겠습니다. 어우, 정말 달아요. 이거를 물을 끓여서 녹여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얘들이 딱딱해져서 안 되고요. 예. 물이랑 설탕이랑 부어놓으면 얘들이 녹아요. 아, 그냥 찬물에? 아니요. 이제 뜨뜻한 물에. 아, 뜨뜻한 물에? 네, 서서히 녹죠. 뜨뜻한 물에. 물 5리터에다가 설탕 5kg 자 들어봤어요. 아, 들어붓고. 요게 팔팔 끓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예. 따뜻할 때. 따뜻하게 해놓으면 네. 녹아. 다 녹으면 이제 부으면 돼, 식혀서. 뜨겁게 해놓으면 이게 딱딱해서가 안 되고요. 약한 불에서 은근히 녹여요. 아, 은근히? 예, 젖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참, 달에. 아, 좀 질리도록 많이 먹었지만, 질리지가 않아요. 예. 아, 계속 월란쌤도 뭐 주워 드시니 예. 손이 자주 가게 돼 있습니다. 장미꽃 청인데요. 이게 식용 장미꽃을 가지고 청을 담은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월란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청을 담글 때 이 지금 이 담글 청
재료인 이 다래에다가 그냥 단제다 넣고 설탕만 들어보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원란 선생님 하시는 방식은 설탕을 들어붓는 게 아니라 설탕과 물을 녹여서 시럽 상태로 해가지고 그 시럽을 여기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장미청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병 좀 한번 보여주세요. 원란 선생님 장미청. 지금 이게 종전에 담그던 청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재료에다가 설탕 1대1대1인데 물과 설탕을 1대1로 혼합을 해서 녹입니다. 녹여서 시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청을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뭐죠? 레몬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예. 레몬은 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레몬이 들어가야 색이 예. 이렇게 뭐야? 색이 이뻐지는 거예요? 발색이? 리트머스처럼 이렇게 색깔이 이뻐지더라고요. 아, 그래 지금 특선에서 우리가 장미 청 차를 지금 마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설탕만 들어붓는 방식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방식이죠, 이게. 예. 더 효율적이고 더 편안한 방식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따뜻한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시럽을, 설탕을 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청을 담그는 방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선생님은 이 장미청 외에 냉장고에 다양한 종류의 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차로 마시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향이 이게 상당히 좀 강할 줄 알았는데 향이 아주 강하지 않아요. 장미청 차, 장미청 차. 아, 또 새로운 발견입니다. 설탕을 이렇게 따뜻한 물에 그냥 놓으니까 그냥 정말 그냥 녹네요. 완전 시럽이 돼버렸네. 아, 이게 편의점에서 그저 커피 먹을 때 시럽 그 나오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군요.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점도가 끈적끈적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대로 이걸 식혀서 그냥 다래에 들어 부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었군요. 따뜻한 물에 설탕 5kg를 녹여서 그걸 식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다래를 미리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미리 집어넣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란세?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발효가 되게 준비된 통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청 많이 담는, 술 많이 담는 통이죠? 네. 이거는 홍천 농협에서 사실 것 같고 사셨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남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농협 아니면 못 사요 여기는. 아,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상온에 보관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나중에 또 소분해서 냉장고 들어가야 돼요. 아, 소분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나중에라는 것은 1차 발효가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한 열흘 정도. 10일? 예. 10일 정도를 이 큰 통에서 발효가 1차 발효가 된 거를 소분을 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된다. 어. 그러면 뭐 소분하게 되면 먹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렇죠. 아하. 오래 장기 보관은 오히려 물을 안 넣고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어허. 그럼 대신에 이렇게 시럽을 한다는 것은 이게 청을 담근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건가요? 네, 편리성도 있고요. 예. 네. 빨리 먹으려고. 빨리 먹으려고? 아. 네, 숙성 기간이 짧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빨리 먹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시럽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오래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청은. 네. 뭐 한간에는 오래 하면 좋다고 그랬다가 그게 이론이 바뀌었더라고. 예. 네. 빠른 걸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대가 돼요. 이 다래청이 어떤 맛이 날지. 왜냐하면 이 설탕 시럽도 단데다가 이 다래가 아, 설탕보다 더 달아요. 엄청 맛있는 다래예요. 꿀에다 설탕을 타는 격이라 이거 얼마나 단맛이 나올까. 근데 단맛이 역겹지가 않을 건 분명할 거고 또 어떤 다른 맛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래를 먼저 건져내고 그리고 위에 약간 찌꺼기가 있어요. 다래를 잘 갈무리 했어도 그거를 채로 다 걸른 다음에 이렇게 원액을 시럽 원액을 들어붓습니다. 이게 비율이 1대1대1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래가 5kg였고
설탕이 5kg였고 물이 5L였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의 비율로 시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단해청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딱 맞네요. 이 지금 안에 그 액상이 시럽이 높이하고 딱 맞아요. 단해하고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닫고 최소한 며칠을 숙성한다고 그랬죠? 열흘 이상 숙성을 해서 1차 발효가 끝나면 소분해서 냉장실에 보관해서 그때그때 먹는다. 그러면 끝이다. 아주 간편합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분하게 되면 이 형태가 되겠죠. 예. 원래 이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 때마다 꺼내서 그냥 물에 타 먹으면 돼요. 물에 타 먹으면. 아. 날씨가 추워지면 냉장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밖에 나. 아, 겨울 되면 이제 상온에. 상온.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이제 단해청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해청 만들기, 자연산 단해청 만들기의 최종 레시피를 마칩니다.